자, 안녕하세요. 오늘 해볼 게임은 유명한 게임이죠. 신스라이더라는 게임입니다. 저기 한글도 있네요. 로봇. 레이저가 되게 길게 나간다. 진짜 약간 그 밖에서 장난친다고 레이저 건물에 쏠 때 느낌 같아. 어쨌든 그 리듬 게임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아마 그 저거죠. 비트 세이버고, 두 번째로 그 이제 유명하고 평을 잘 받는 게 요 신스라이더입니다. 이거는 보시면은 특징이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. 일단 튜토리얼은 제가 따로 진행을 했고요. 뭐 해볼까? 쉬운 거 해봐야 되겠지? 제가 아는 노래가 있을까요? 뭔가 이거 그 썸네일이 마음에 들어. 앨범 자켓이 마음에 듭니다. 이지는 좀 쉬울 것 같고 노말 해보겠습니다.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도. 자, 이렇게 레일이 있으면은 레일을 따라서 가져야 됩니다. 이거는 방향 같은 게 없어요. 비트세이버는 방향이 있잖아요. 아, 이거는 색깔이랑 위치만 잘 맞추면 됩니다. 아, 심해 걸렸나봐. 색깔 구분이 잘 안 되네. 생각을 안 하고 플레이해서 그래. 저 벽은 피해줘야 돼요. 이거는 한 손으로 해야 됩니다. 주황색은, 아, 연두색은. 노란색은 양손으로. 노래 좋은데? 오케이, 클리어 했습니다.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첫 느낌은 비트세이버 승. 첫 느낌은 비트세이버가 이겼습니다. 일단 노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플레이해 봅시다. 일단 근데 설정을, 소리가 너무 커. 뮤직 볼륨 이거
미리 좀 들어볼 수 있게 해주지. 그리고 히트 사운드가 이거 좀 거슬려요. 이거 삐용 하면서 갑자기 이거 막 굉장히 센 고음이 나오는데 별로입니다. 레이저? 레이저 그나마 남네요. 그 없으면은 또 너무 저거 하니까 이거 마스터 볼륨을 내릴 수 있네요. 내려도 티가 안 나는데? 아 FX SFX 마스터 볼륨. 아 요것도 따로 내려줘야 되는 건가? 둘 다 70% 해보겠습니다. 오케이 됐고 다시 또 다른 노래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. 좀 이거 필터 솔트 솔트 바이 뉴이스트 하이스트 BPM 모스트 플레이드 모스트 플레이드 그렇지. 오케이. 아 이게 방금 한 게 제일 많이 플레이 된 거 맞구나. 아니면 이거 모스트 플레이드라는 게 내가 제일 많이 플레이하는 건가? 아 그런 거 같아. 아니 그러면 안 되지. 자 그러면은 그냥 A2G로 하고요. 유이스트로 합시다. 유이스트로 하고 갤럭시 조이라이드 스페이스 락 레이저 핑크. 노래가 다들 비슷하지? 다들 약간 펑키한 노래밖에 없네요. 이거 해봅시다. 좀 일반적인 거. 하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오케이. 사운드 여전히 큰데? 사운드가 줄어들긴 한 건가? 뭐지, 노래가 좀 올드하다. 아! 뭐 하드라고. 오케이 잘 막았습니다. 아 이거 두 손이다. 아직 카드 실력이 안 되나? 진동이 아주 시원시원해요.
개인적으로 빗세보다 좀 쉽지 않나 하는 게, 이 노래만 그런 걸지는 모르지만 빗세 하드 하면은 저 못 깨는 곡이 많거든요. 근데 이거는 좀 뭐랄까 한 단계 빗세보다 난이도가 낮은 것 같은? 노말이랑 하드랑 비슷하고 막 그런 느낌이네요. 자, 일단은 한 곡 더 플레이 해봅시다. 노래가 다 똑같은 것 같아. 이거 다른 노래도 있나? 노래를 사야 되나봐요. 일단은 있는 노래로 에센셜이네요. 있는 노래로 해봅시다. 다른 노래 좀 다른 느낌 나는 거 없어요. 다른 느낌 나는 거 없어. 다 펑키 EDM 느낌. EDM도 아니지 이건 사실. 이거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소리가 그래도 커. 오디오 너무 낮을라나? 오케이 플레이. 자, 요거까지 플레이 해볼게요. 오, 적당한 듯? 오, 쉣. 이 노래가 하드가 쉽다고 한 내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까? 우와우! 좀 어려운데? 그리고 빗세보다 훨씬 게임이 덜 동적이에요. 빗세는 막 엄청 크게 라이트세이버를 휘둘러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만 움직여도 뭔가 제가 모르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서 움직임은 훨씬 적습니다. 땀도 훨씬 덜 나고요. 주앙주앙주앙주앙. 이 노래 좀 재밌는데? 이 곡은 좀 마음에 드네요. 그래도 아, 좀 엑스퍼트 난이도로 해볼 걸 그랬나? 되게 모한적이다 노래가. 뭔가 진짜 신스라이더 세계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을 지은 노래였습니다. 자, 이렇게 플레이 해봤고 다른 곡 다 플레이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
재밌었습니다. 재밌었는데, 저는 한 3대 7 정도로 비트 세이버가 낫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. 일단 비트 세이버가 훨씬 동적이고요. 운동하기 좋고 손맛이 있습니다. 그리고 좀 더 노래들이, 이거 제가 뭐 노래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 막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, 다운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, 일단 전반적으로 노래가 제 취향이 일단 아니라서 그런 게 크지 않을까 싶고, 네, 그래서 뭐 일단은 뭐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네요, 저는. 네, 비트 세이버의 손을 들어주겠습니다. 네, 비트 세이버 승! 저는 여기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아, 열 이거랑 연동되는구나. 이게 건강, 뭐, 칼로리 소모 이런 거 측정해주는 건데, 이거랑 연동되네요.